렛츠 고고고! 샀어 샀어! 오케이 저기 와사비 제일 간단하다. 오늘은 깨끗이 모이스처 기름 맛있어. 오징어, 새우, 무넛 맛있겠다. 장 보러 가는 길 난 크림 새우가 먹고 싶을 뿐이다. 도착! TNT 도착! 장 보러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찜에는 먹거리가 있어요. Let's go go go! 들어가라고. 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1달러. 나의 목표는 크림새우, 칠리새우. 일단 냉동콘으로 가자. 오늘은 딱 살 것만 사는 거야. 오늘 살 게 뭔데? 그 이상 안 돼. 잠깐. 나도 봤어. 찾았어. 대박. 저희가 그토록 찾았던 크림, 칠리. 맛있다고 한 게 이거 맞지? 왜냐면 딴 데 안 팔거든. 아니 이거 누가 맛있다고 하더라고. 칠리새우. 와, 부자 된 기분. 지금 이쪽 라인이 핫해. 중국인 마트로 가장 크고 유명한 거는 TNT예요. 한국 먹거리를 사러 TNT로 왔습니다. 왜냐면 한인마트에 안 판대요. 잠깐만 이거 소리한데 이거 약간 비벼. 볶기만 하면 될 것 같아. 여기 한글도 써있네. 쭈꾸미 볶음이라고. 한국인이 또 뭘 보고 있나. 해물 부추전이랑 오코노미야끼를 봤어. 부추 요즘 우리 부추 많이 먹잖아. 맞아. 이거 매콤하다 해서 맛있을 것 같아. 간식으로 먹어도 좋지. 출출할 때. 담아. 오케이. 내가 자기 좋아하는 거 발견했어. 뭐? 소고기? 대박이다. 미니언즈. 리유저블 컵을 증정한다는데? 컵 준다고? 어. 컵이 너무 탐난다, 컵. 이거. 근데 미니언즈 너무 귀엽다. 여기. 와사비. 와사비 사자. 자기 와사비 좋아하잖아. 맛있겠다. 귀여워.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어. 대박, 자기야, 와사비. 대박. 자기야. 응? 자기 프라이팬 사야 된다고 하지 않았어? 어? 우와, 뭐야? 칼도 있네. 이거 이쁜데? 나 이거. 이 네오플레임에서 나온 건데, 이 라인이 되게 인기가 많거든. 근데 나는 이거 캐나다에 들어온 지 몰랐네? 그럼 사야겠다. 사? 오, 예! 우와, 진짜 오늘 팀장이 잘했다. 프라이팬은 다 벗겨져가지고. 맞아. 한 번씩 이건 프라이팬은 벗겨지면 생명 끝이거든. 이거 냄비도 지금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잠깐만, 자기야. 이거 한국에서 사서 올려면 택배비가 더 비싸. 뭐야? 뭐 종류별로 다 담으려고? 이거 다 필요해. 자기야 이거 싸지 않아. 오늘은 딱 살 것만 사는 거야. 내가 담았으니까 끌고 가는 건 자기가 해. 날씨 짱 좋아. 날씨 맑아졌네. 놀다 들어가고 싶은데 이거 냉동식품이라서 빨리 냉장고 더 넣어야 되는데. 아이스박스 가져올 걸. 큰일 났어. 안돼. 챙겨놓고 먹기 딱 좋은 것 같아. 벌써 모질라. 오코노미야끼. 우와, 대박. 이렇게 들어있네. 맛있을 것 같아. 후기가 너무 좋았어. 바삭하고 쫀득함? 이게 타피오카 펄로 반죽이 들어갔대. 그래가지고 쫀득하대. 튀겨도 되고 에어프라이어도 되고 오븐. 원래는 튀김 조리가 제일 맛있겠지. 그러나 우린 간단하게 에어프라이어로 먹자. 새우가 생각보다 크다. 오, 이거 그냥 크림소스가 아니라 레몬 크림소스네? 맛있겠지. 에어를 일단 씻자. 찍먹하니까 넘치려나? 어떡하지? 한 모금 먹어볼래. 맛있어? 맛있다.
손으로 먹게? 나 손 쓰였어. 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소스 맛인데? 와우. 우와, 두 개 넣으니까 진짜 완전 푸짐해 보여. 8분을 눌러놓을게. 여기다가 크림 새우를 올려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여기다 새우 넣고 찍어 먹자. 오! 우와, 약간 먹을만한 크기 이런 거네. 이거는 크림 새우로 먹을 거. 지금 내가 빼는 거야. 오, 예스. 와우. 칠리 소스를 데우겠습니다. 네. 조금 끓여서. 되게 간단하다. 뭐 한 게 없어. 이 새우 봐. 겁나 큼. 뭐 좀 부려볼까? 부려주세요. 짜라란. 자기는 매실 에이드. 좋지. 나는 석류 에이드. 와. 매실액 넣었어. 먹읍시다. 와, 항상 진짜 간단하게. 여기다가 찍먹. 와, 이렇게 해서 먹어도 될 것 같아. 약간 핑거푸드 느낌으로. 맛있어? 오, 진짜 쫀득하네. 튀김의 바삭함. 그 바삭함은 아닌데 이 찹쌀탕수육이나 그 꼬바로우. 이거 나도. 딱 안에 쫀득한 그게 딱 꼬바로우 식감이야. 맞아. 입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상콤 달콤하고 쫄깃하고. 이거는 덮밥으로 먹어야 맛있잖아. 아, 침 나와. 역시 한국인도 빨간 거야. 그냥 중국집에서 사 먹는 거 뺨따고 치게 맛있어. 같이 먹으면 훨씬 맛있어. 아니, 나는 오리지널 그대로 난 느끼고 싶어. 원래 먹을 때 그냥 고기도 쌈 싸먹기 전에 고기 한 점부터 그냥 딱 고기만 아무것도 안 찍어 먹고. 생각보다 맵다. 나한테는 맵기 딱 좋은데? 그래? 맵기를 느끼는 감도가 좀 다르잖아. 자기는 약간 청양고추 매운 거 잘 먹고, 난 캡사이신 매운 거 잘 먹고. 나 불닭볶음면을 내가 못 먹잖아.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잘 먹고. 그러니까. 뭐 다른 표현 없어. 그냥 딱 매콤달콤. 근데 이 정도는 한국 사람이면 다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잘 인상스럽네 지금. 아, 매워. 매워서? 오, 엄청 큰 거야. 와, 중요한 걸 깜빡했네. 내가 가장 궁금해했던 거. 와사비 맛 김이라니. 너무 귀여워. 어, 여기 써있다. How to enjoy. 생선 회에 싸 먹기. 흰쌀밥을 말아 미니 김밥 만들기. 우리는 그냥 먹기. 귀여워. 우와, 색깔 봐. 자, 이거 가자. 뭐? 자기네 그것만 필요하다는 거야?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들어있다는 거야. 누가 나올까? 당연히 노란색이고. 짜라란. 어머, 너무 예쁜데? 뭐야? 이거 노란색인데 색상 되게 예쁘게 나왔다. 아우, 나 이거 장식해야 되겠다. 못 쓰겠다. 저 위에? 김부자. 너무 귀여워서 인스타에 하나 올리려고. 그러니까 인스타 각인데? 또 이렇게 미니언즈가 늘어나는 거야. 짜라란. 오늘은 해물 부추전과 디딩 메밀 들기름 막국수를 해먹겠습니다.
재료 초간단. 들기름 막국수의 포인트는 김을 많이 넣는 것과 이 들기름. 들기름 막국수에 들어갈 소스 여기다가 이런 조그만 자 하나 있으면 활용하기가 너무 편해요. 소스 같은 거 만들 때 간장 1대 2분의 1 해서 쉐키 쉐키 쉐키룸 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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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이럴 때 욕하는 거야. 요리하면서 스트레스 풀기. 이렇게 담가놓고 하면 끝. 잘 섞였어. 깨는 많이 넣으면 꼬셔. 이렇게 이렇게 양이 적으면 그냥 이렇게. 벌써 다 했어 준비. 일단 해놓고 김은 진짜 많이 넣을수록 어떻다? 맛있다. 부셔버릴 거야. 끓는 것 같다. 짜자자. 이게 이제 바글바글 끓어올릴 때 이때 찬물을 반 컵 넣고 한 번 더 이제 올라오면 또 넣어주고. 물을 빡빡빡빡빡 이제 비벼봅시다. 아까 쉐끼쉐끼 한 거 넣고 이렇게 하늘에서 김가루가 내려와요. 여기다가 들기름을 넣어야 돼요. 아 이게 하이라이트야. 맞아. 촉촉하게 모이스처 모이스처. 그래서 이 이름은 쉐키 김 모이스처 들기름 만들었어. 우와 알싸하게 매콤한. 매콤하다고? 응. 부추전이 매콤? 벌써 맛있다? 이거는 다 붙여져 있는지 몰랐어. 다 붙여버릴까? 대박 맛있겠다. 또 맛있어 보이겠냐? 맛있어. 한 입 쏙? 크기가 한 입에 쏙 넣기 좋게. 식감 좋지? 자기가 만든 거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만든 거 같은데? 누구 손님 초대했을 때 이거 붙여갖고 이렇게 내놓으면 직접 만든 건 줄 알 것 같은데? 뭐 냉동인지 전혀 상상하지 못할 것 같은데? 아, 이 들기름 막국수는 정말 먹을 때마다 놀란다. 별미 그냥 딱. Wondering if thousands of miles away the sky is just as blue. It's as if I'm stuck in yesterday when I'm thinking of you. 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I'll start a brand new day when the moon is shining. I long to be with you in all the places you have been. So today I am time traveling. Da-da-da-da. Oh, today I am time traveling. 오징어, 새우, 문어 다 들어갔네. 나에겐 오징어, 문어, 가소부 스시도 있지. 하하하. 소스 들어있다. 소스 들어있네. 구덩이 들어있어. 이리리. 우와 우와 맛있겠다. 이런 거 먹으러 가면 원래 이렇게
발코니에서 마지막 식사일 것 같은데? 자기 가위 좀 갖고 와야 돼. 이거 소스 얻고 놓는 게 꼬려야 돼. 가위? 프라이팬 찾아요. 팬 뒤집는 것도 있어야겠어. 뒤집게? 팬 뒤집게? 어. 요거? 어. 자기 이거 한번 뒤집어. 그래. 우와. 오. 이건 거의 익었어. 오, 여기 우리 와서 같이 면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우와. 이거 뿌려야 맛있지. 오케이. 먹어보자. 줄까? 잘 먹겠습니다. 이것이 캠핑 느낌. 오, 맛있겠다. 아니겠습니까? 까불지 말고 먹어. 대박. 맛있겠다. 되게 씹히는 게 많아, 재료가. 되게 부드럽다. 촉촉해. 촉촉해, 맞아. 그냥 막 녹는 느낌이야. 소스도 되게 맛있는데? 나는 소스 안 들었을 줄 알고 바베큐 소스 넣으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까 가져왔다가 다시 넣어놨잖아. 어,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거 하나 빨리 남은 거 더 구워 먹자. 캠핑 가서 먹으면 너무 좋겠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맛있어. 그래요? 역시 홈 캠핑. 음식은 밖에서 먹어야 제맛이. 맛있네. 네, 옛날에 막 오코노미야끼 먹으러 가면 이렇게 철판에 한쪽엔 오코노미야끼, 한쪽엔 야끼소바 이렇게 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먹거든. 근데 진짜 두 개의 조합이 잘 어울려. 한 판 더. 잘 먹을 수 있지? 그럼. 오케이. 짚고 이제 소스 뿌린다. 오 마이 갓. 살릴 수 있어. 아, 초보처럼 왜 그래. 난 이거 많이 뿌려 먹어야 맛있더라. 저리가. 야, 후각이 뛰어난 거 봐. 밖에서 뭐만 먹으면은 바로 달려와.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 뜨끈뜨끈한 이거 먹으니까 좋은데. 오코노미야끼가 무슨 뜻이지? 오코노미가 좋아하는 거라는 뜻이래. 야키는 이렇게 부위. 그래가지고 이제 좋아하는 재료를 넣어서 구운 것을 오코노미야끼라고 합니다. 그래갖고 여기 재료에 이것저것 들어갔구나. 그냥 다 먹어? 응. 진짜? 응. 자기 딴 거 먹으려고 그러지. 클리어 했습니다. 다음 판으로 가시죠.